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많지요. 엄청 많지요. 아주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. 석 달 열흘 여기 앉으셔서 그냥 저하고 얘기나 나누시죠. 그런 얘기나. 엄청 많습니다. 저는 신내림을 받으면서부터 미래점을 좀 맞춰주십시오. 신령님한테 약속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미래점을 좀 많이 맞춰주시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미래점이 맞아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도 많지요. 금방 가서 집에 가면 웃을 거야, 웃을 일 있을 거야 그랬는데 정말 좀 웃을 일이 있었고 아주 재미난 일이 많습니다. 제가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년이면은 그 해에는 정말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없어요 해줄 말이. 근데 그 다음 해를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내년에는 큰 문서가 잡아서 어디로 가시네요? 그러니까는 돈도 없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. 그럼 저희 집에 점을 뭐하러 보러 오셨어요? 내가 그랬더니 아니 살도 아는데 내년 일 갖다 뭐하러 지금 다 말을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는 아니 당신 그렇게 다 살았으면 뭐하러 점을 보러 왔고 그러면 당신 집에 가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니 저 복채 주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. 점사비 주는 게. 그래서는 그냥 가셔요. 내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가면서 기분 되게 나빠요. 갔는데 1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. 근데 나는 그분이 우리 집 왔다 갔는데 기억도 없었죠. 그 손님 가고 나서 불쾌하게 엄청 불쾌해서 내가 혼자 마음속으로 소가리만 했거든요. 이제 점이란 것은 신령님들이 일러주시지만은 그래도 그게 안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 조바심이 있잖아요. 인간의 마음이다 보니까. 근데 내가 혼을 내서 보냈는데 1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집에 계세요. 근데 직접 오세요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그냥 오세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봉투를 해가지고 오셨어요. 1년 만에. 제가 1년 전에 말해준 게 그게 맞아서 큰 집으로 돈을 좀 많이 생겨서 아주 평수가 엄청 넓은 집으로 큰 문서 잡아서 이사 가게 됐다고. 그리고 고맙다고 그때는 너무 미안했다고 그걸 봉투를 해가지고 갔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도 되게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한 가지 있어요.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꼭 피고 저는 꼭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을 차를 드립니다. 근데 그때 점사가 저는 많이 보이는 편이에요. 근데 정말 의외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손님을. 근데 전 딱 법당에 들어와서 어르신들 앞에 신당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때 보일 때가 있고요. 근데 거의 또 손님들도 인연법이 맞아야 돼요. 너무 자기 모습은 초라한데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한다든가 또 자존심이 너무 강한 척을 한다든가 별것도 아닌 주제에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은 다양하잖아요.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안 하고 있으면서 조금 건방을 떨 때 그때는 혼을 내지요.